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공략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고부가 가치 시장인 옵티컬 IC,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API IC 등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을 목표로 중점 개발하고 판매 중인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은 API IC가 매출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API IC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바일 게임기 등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CPU 같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결 후에 통화라든지 음악을 연동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군으로는 중국이나 대만의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세계 차량용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 대비 553억 원으로 8.9%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97억 달러로 상승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반기 매출액 대비 30%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중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3일 저점을 만들고 나서 7월 27일 224일선을 돌파 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한 가지 단점은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종목은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참호화가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주기보다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가는 종목이기에 조금은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도선과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오늘도 21선을 단단한 지지선으로 해서 매도선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4,500원대, 오전과 오후 분할 매수를 하시면 4,500원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절가는 21선인 4,300원선, 목표가는 5,040원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멀티미디어 반도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 다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